그리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성남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네. 아, 성남에 오신 분은 물을 한 컵 드시고 와야 돼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오시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포도 한 손으로 때려잡는 여자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 늘푸른 공연단에서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꿈이 품마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꿈이 품마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꿈이 품마라고 해서 저희 늘푸른 공연단에서 소녀 품마로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소를 때려잡는 여자.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기가 막히죠? 예. 네. 외모상은 참 어울리지 않는 거시기 같은 이름인데요. 아무튼, 소녀 품바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NJ 트로트 장구의 학원의 원장님이십니다. 잠깐 소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바. 제가 어제, 왔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네, 꿈이 품바였다고 얘기를 했더니, 감독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소녀 품바라고. 소녀 품바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소녀 품바로 호적을 올려서, 저는 이제 소녀 품바로. 네. 마이크? 꿈이 많아서 소녀라고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단장님이 이미 소를 때려잡는 여자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를 때려잡는 여자가 됐네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소녀 품바로 해서 이름을 한번 날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지금 뭐 아무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박수! 제가 오늘 나서 노래를 하려고 어제 밤새도록 연습했던 노래예요. 오빠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가수가 행숙이 님이 불렀던 오빠야거든요. 지금 내 떠난 날
제가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선배님들이 처음에 조용한 노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나는 거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용한 거 부르면 안 되겠어요. 음악 소리도 작은 데다가 네네. 조용한 거 부르면 제가 분위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냥 쭉 신나는 거로 갈게요. 저희 NJ 트로트 장군학원에 저희 회원이신데 오늘 이제 갖고 와서 저희는 이제 작품이 아닌 막장구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막장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서론을 들어봤으면 막장구 Oh, my God.
Thank you.
잠시요. 너무 예뻐요. 아, 이제 시청해주시고 또 직접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음에 더 예쁜 모습, 더 멋진 모습 보여주도록 나름 열심히 해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받아주세요. 그래, 더 큰 걸 붙여.